나폴리가 33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 민재가 이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승을 가는 거야. 만약에 리그 챔스까지 우승하면 손차박 넘을 수 있는 건가요? 아이 그게 네, 리치훈수입니다. 나폴리가 33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 야, 근데 그 나폴리가 대단하더라. 김민재 선수 경기 챙겨보세요. 경기 보지, 민재 좋지. 세리에 우승한 선수가 없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간 사람도 많이 없어. 스페인 같아요. 간 사람도 많이 없지만 우승한 사람 당연히 없을 거고. 나폴리 간다 그럴 때 옛날보다 이태리 축구가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옛날에 무슨 유벤투스나 막 이런 최고 좋을 때보다는 살짝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좀 떨어진 건 사실이야. 나폴리라는 팀은 피자랑 마라도나야. 민재가 올해 딱 갔는데 33년 만에 우승을 보고 있는 거지. 자리도 잡고 바로. 단기적인 시합에서 우승을 하려면 무조건 수비가 강해야 돼. 이 우승팀은 요건은 공격보다는 수비야. 그거는 확실해. 그랬는데 민재가 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뿔리발린가 이렇게 나가고 민재가 이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승을 가는 거야. 나폴리가 언제부터 우승했어? 33년인데. 근데 지금 아직은 끝나지 않았지만 15점 차인가? 그치? 거의 우승 확실된 건가? 아니지. 15경기 남았대. 아 근데 흐름이 3, 5, 15잖아. 5경기 아니야. 야 이씨 무조건이지. 만약에 리그 챔스까지 우승하면 손차박 넘을 수 있는 건가요? 아이 그게... 자리가 다르잖아요. 역대급 수비할 때 민재를 넣었던 이유가 뭐 제가 예언가입니까? 이천수 시점에서 봤을 때 정확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맨유 얘기 처음 할 때 맨유 나오잖아요. 맨유 이적설? 내가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 남들이 토트넘 같이 가면 좋지. 근데 이제 나는 이상하게 민재가 맨유가 보인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 맨유 얘기가 한 번씩 오가고 있어. 그 다음에 걔 나가고 민재가 들어가면 딱 좋겠다. 내가요? 내가 시켰어? 내가 맨유를 알아? 왠지 맨유에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딱이야. 이적이 될 수 있는 바이아웃을 제시를 해서 빨리 가는 게 좋다고 봐요. 우승하면 나폴리 우승하고. 그쵸. 우승이라는 선물. 그러니까 터키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정상적인 수비수로 바로 또 나폴리로 이적을 했고 또 그 연도 1년에 우승을 하고 빠르긴 하지만 이 빠른 게 성장세가 빠른 거라는 거야. 지금 나이 때 딱 좋고 피지컬 좋고 뭐 가진 거 너무 좋으니까 이때쯤 빅리거로 진출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올해 묵히면 묵힐수록 말만 많을 거야. 영국이 그래도 시스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일 잘 돼 있고 뭐 돈도 시원시원하고 하니까 난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민재 정도면.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사람이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다? 하지만 타인이에요. 외부 사람이에요. 올해 묵히면 그렇게 소리 이상한 소리들이 나온다고. 안 그래도 최근에 이탈리아 저널리스트 프란체스코 마롤다라는 사람이 여기는 왜 다 프란체스코야? 비판 글을 쓴 거예요. 아니 비판을 했다고? 네. 뭘로? 최근에 실점한 골 모든 골에 김민재의 책임이 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거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오래되고 묵히면 묵힐수록 그 사람을 자꾸 뭐 단점을 파악하려고 그러고 사람의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 안에서 뭐를 캐내려고 그러고. 아, 나는 대중들과 다른 시선을 본다. 나는 다르다. 뭘 달라? 이름이 프란체스코 그거 똑같은데. 그러니까 내 입장은 이거지. 내가 한국이라 민재를 칭찬하는 부분도 있다고 솔직히 얘기할게요. 하지만 잘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1년 안에 가갖고 팀에 적응하고 사람에 적응하고 말춤 추면서 인사 열심히 하고 내 인터뷰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나폴리가 콜을 하는데 어디가 보입니까? 이런 교양적인 인터뷰를 하면서 적응을 했잖아. 근데 수비가 자리 잡기가 원래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니까요. 왜냐면 의사소통이 있잖아요. 포백의 의사소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아. 후배들 중에서도 많이 봤어. 근데 외국의 나폴리 1등하고 있는 팀의 중심적인 수비를 실점률 1인데 고기를 깐다라는 거는 내가 볼 때 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이게 민재 편이야 난. 근데 말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나폴리가 33년 만에 우승하는 팀인데 근데 오래 가는데 이거가 무슨 평론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틀라고 하는 나는 다르다 뭐 이런 시선 내가 볼 때 욕 안 먹나? 이 사람 내가 볼 때는 인터밀란 팬이야. 15점이니까 좀 따라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이상은 절대 이거를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인재가 빠른 이적은 맞아요. 하지만 상승세 탓에는 가장 무서운 거야. 선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가 제일 무섭거든? 근데 지금 상승세는 민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민재 기운의 상승세야.
나폴리가 1등하는 것처럼 민재가 못하면 저 문제 못한다고 합니다. 못하질 않는데 어떻게 못한다고 해. 나 욕먹기 싫은데. 그런 이유가 있어서 보다는 진짜 잘하고 있다. 솔직히 외국 생활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적응해서 하는 사람 나 본 적 거의 없어요. 혹사를 당하고 있다 이런 여론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빠지면은 불안하니까 그런 거지. 센터백이 체력 소모가 확실히 커요? 다른 포지션에 비해? 확실하게 크다고 생각 안 합니다. 버틸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공격이 더 체력 소모에 맞다고 봐요. 축구는 다 힘들지만 무리하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어요. 선수가 그 무리를 이겨내는 거는 상승세와 기분이에요. 자신감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최고의 자신감인데 안 뛰는 것보다 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 빨리 정리하면 되잖아. 15경기 남았지 민재야. 그러면 10경기 때 정리하고 푹 쉬어. 김민재 선수 되게 훈훈한 글인데 민재가 날 칭찬한 적 있나? 그런 적은 없어요. 실수한 후에 김민재 선수가 바로 SNS에 나폴리 팬들에게 사과하는 게시물을 올렸대요. 팬들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실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 팀원들이 있었기에 이길 수 있었다. 미안하고 다음번에는 내가 더 팀을 잘 도울 것이다. 포르자 나폴리 샘플레. 아니 나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근데 이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아.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배웠으면 나는 그 저널리스트 욕했지. 저 새끼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적을 해서 빨리 이렇게 성공가도를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몇이가 아니고 몇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 라고 봤을 때 대단한 걸 하고 있던 거야. 뭐 내가 칭찬한다고 민재가 좋아하진 않겠지만 맞지? 민재가 못해. 민재야 이런 게 좀 약한데 민재 이렇게 더 잘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선배이고 지금은 너무 잘하고 있고 모든 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우리는 민재 믿고 끝까지 응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치였어?